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답부심 개정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답부심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이제 딱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로그인을 먼저 눌러야겠죠.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답부심 코리아라고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개정 요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답부심 역시 제가 여기 예시를 적어 놓거든요. 눌러주시면 먼저 이 성명, 이제 이메일 아이디, 뭐 패스워드 아이디 해서 이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직접 작성해 보면 이제 쓰기 여기서 제목 이제 뭐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돼요.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예를 지금 예시니까 답부심 개정 요청합니다 라고 한번 적혀볼게요. 그 다음에 성명은 이제 영문으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현석이니까 HYONSUKLE. 어떻게 적어주시면 이제 성이 뒤로 가고 이름이 앞으로 와 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자신의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이메일은 자신이 다프심에 가입했을 때그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요. 아이디, 아이디는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슈퍼바이저 이상의 운영기만 볼수 있거든요. 이 슈퍼바이저가 뭐냐면 이제 답부심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슈퍼바이저 이상만 이제 보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랑 숫자를 섞으셔도 되고, 이게 다 대문자로 적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뭐 소문자로 적든 뭐 대문자로 적든 어차피 다 똑같이 대문자로 설정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그냥 요청 그 대문자 영어일 땐 대문자, 숫자는 그냥 숫자니까 상관없고요. 저는 뭐 예시인데 아무 특수기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뭐 그냥 저는 이렇게 아무 그냥 적어 주실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 설정할 때는 이 칸을 작성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슈퍼바 이상급 등급 운영진 분들이 이 게시글을 수정을 하면서 적어 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가입되어 있는 항공사명, 답부심 코리아에서는 이제 VA의 연맹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답부심 본사의 의도대로 VA에서 이제 Virtual Airlines 가상공사죠. 가상공사에서 포렘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가상공사에 등록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상공사에 이제 딱 운영진 분들이 요청을 하면 이렇게 등록이 되거든요. 저 이제 바네사 에어라인즈라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딱 요청을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 만약에 이 카페나 뭐 이제 뭐 사이트인데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으면 이게 등록이 돼요. 아니면 뭐 공식 사이트 이제 뭐 PHP, VMS 뭐 이런 사이트라든가 이런 사이트밖에 없으면 이 사이트에 아이디, 뭐저 PHP, VMS 같은 경우는 이제 이메일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바네스 에어라인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주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주소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여기는 아무렇게나 적으시면 되면 요청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라고 적어주시겠죠. 요청을 적으시면 더 좋겠죠? 등록을 눌러요. 등록을 이렇게 요청이 되겠죠? 이 게시글은 슈퍼바이저 이상급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 요청은 아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죄송합니다.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 뭐 회원분들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관리자 이제 앞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요청을 했네, 딱 요청을 들어가서 수정을 누른 다음에 아잘 작성했구나, 그럼 이 패스워드를 이렇게 정해줍니다. 어떻게든 다 대문자예요. 만약에 이게 소문자로 만약에 요청을 하셨다고 가정했으면 이거 다 소문자네, 이제 다 대문자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돼 있고, 이제 다 요청 등록 눌러주시고 관리자분들이 뭐 승인되었습니다.
여기 적어주시고, 이제 이메일로, 여기 등록된 이메일로, 이제 여기 이제 갚으신 계정이랑 패스워드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수정이 되었다고, 댓글이 달려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 이제 이메일로 들어가서 확인하시거나, 아니, 바로 이게 다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수정하셔서, 이제 갚으신 계정에, 이 갚으신 이제 프로그램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